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를 수행하기 위해 대전시가 4개 공사 공단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교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12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정부 국정과제의 선도적 수행을 위한 열린혁신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인 공공부문 혁신의 확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공기업 책임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사회혁신과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혁신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 혁신적인 시정, 지능형 스마트 행정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중부권 MIC 산업을 선도하게 될 대전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축 설계를 공모합니다. 응모 신청서 접수는 12월 14일까지며 2018년 3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대전시 자원봉사자 11명이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